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 오늘 잠깐 날이 개었어요. 그래가지고 옥상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새삐름나무 또 이렇게까지 컸습니다. 제 목까지 차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다 크게 크나 생각했는데 제가 올해 여러 가지로 이제 키워보니까 이게 좀 작은 화분에 좀 흙을 박하게 쓰면 작게 크고요. 좀 이렇게 대형 화분에다가 흙을 좀 많이 주면 이렇게 키가 쭉 자라나는 것 같고 또 더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좀 합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크면서 이렇게 빛감은 꽃처럼 예쁘게 이렇게 내주네요. 요즘 장마철 제대로 막 그 꽃을 예쁜 꽃을 보기가 막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가정에서. 근데 이 색비름 나무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이렇게 꽃처럼 예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집에 하나씩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야외에서나 집에서나 다 잘 크고요. 또 혼자 씨 떨어지면 내년에는 엄청나게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착한 그런 꽃나무예요. 색비름입니다. 저번에 제가 자랑을 한번 했었는데요. 일일초 이 꽃은 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잘 관리하면 꽃을 계속 피고 지고 하는 꽃인데 만약에 지금 베란다에서 겨울에도 꽃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사서 조금 짱짱하게 키워야 베란다에서도 월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이에요. 이게 좀 추위에 약하고 이렇게 나무가 좀 짱짱해져야지. 얘네도 지금 제가 그 진미플라워에서 3개에 10,000원에 주고 사온 일일초들인데 정말 종자포트 미니미니 한 거에 와가지고 그대로 한 일주일을 종자포트 채로 놔뒀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상간에 여기 집에 와가지고 해보고 뭐 비 맞고 하더니 많이 커서 제가 일주일 전에 분갈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분갈이 한가 동시에 폭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누가 믿겠어요? 이거를 요만큼을 10,000원 주고 사왔다는 게.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키워야지 가을에 짱짱해지고 겨울에 들어가도 별로 이렇게 얼거나 죽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꽃은 미리 사가지고 가을에 햇빛 좋고 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차가 있을 때 꽃나무들이요 이렇게 몸뚱이가 짱짱해지거든요. 짱짱해진 아이들이 베란다로 들어갔을 때 잘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노지가 없다 그런데 일일초가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파트라도 요런 게 다 행인군이 될 수 있거든요. 행인거리만 달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무거운 흙이 아니고 상토흙이라서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해를 볼 수 있는 안쪽으로, 밖으로 걸면 위험하다 그러면 안쪽으로라도 걸어서 해를 볼 수 있게 하면은요, 훨씬 짱짱해지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게 있어요. 햇빛과, 이, 밖에서 주는 바람. 절대로 뭐 집에서 그 선풍기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야지 짱짱해지면서 겨울에 집 안으로 들어가도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키운다 해도 그렇게까지 좀 열심히 좀 관리만 하면은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볼 수 있고요. 카랑코에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삽목해서 이만큼 큰 애들이에요. 여기에도 좀 여러 가지 꽃들이 섞여 있어갖고 저도 몰라요. 나와봐야지 알거든요. 나와봐야지 무슨 꽃일까 하고 알 수 있는 거고 이 발렌타인 자스민은 정말 일찍부터 꽃 피기 시작해 늦게까지 피워주는 그런 꽃이에요. 이런 게 다 이제 꽃 수술인데 제가 그 일부러 꽃 수술 쪽을 따가지고 다 삽목 시켜놓고 또 삽목 몇 개 된 거는
다 시집을 갔어요. 우리 이제 구독자님과 유치님들이 그거 나 다오 해갖고 간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꽃대를 잘라가지고 다 삽목해놨길래 이렇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엄청 키우기 쉬운 애가 이 발렌타인 자스민입니다. 그리고 이 발렌타인 자스민을 삽목하고 싶다 그러면 딱 지금 기회는 이때예요. 이런 장마철이 참 좋거든요. 그냥 옆에서 잘랐어요. 가위로 이렇게 어슷하게 잘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자꾸 뭐 물올림을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빈 화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꽂아만 놔도 요거 이제 뿌리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저희가 미스김 나일락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미스김 나일락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삽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갈 겁니다. 이것도 이거는 천리향, 무늬 천리향인데요. 꽃이 굉장히 잘 피는 거예요. 다 잘라서 이런데 꽂아놨더니 보니까 뿌리가 다 내렸어요. 흔들림 없는 거 보니. 그래가지고 다 시집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시집 간다는 거는 나눔이지 저희가 어디다 돈 받고 파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뭐 기본 사랑초, 외목대 허브, 로즈마리, 여기도 제가 허브 하나 제가 일하다가 꺾어가지고 어디다 심어놨더라,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이렇게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얼마나 키가 컸는지 이렇게 컸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또 자리 잡아서 애목대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다 그냥 일단 목대를 짱짱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대가 조금 올라가야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좀 키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금목서 얘도 여기 옆에 꽂아놨죠? 벌써 삽목됐어요. 뭐 한 2주 됐나? 성공했어요. 요거 이제 제가 키 키우지 않고 꽃을 보려고 이런 식으로 키 땅다리처럼 키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제가 요새는 다육맘인지 식물맘인지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 꽃하고 노는 게 재밌어가지고요. 꽃 보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느냐고. 이거는 이제 추자도 사랑초인데요. 요 아이는 분갈이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곡이 찼어요. 근데 꽃 보세요. 꽃 너무 예쁘게 피고 있죠. 다른 애들은 다 구근을 새로 심어서 이제 다시 심었는데, 이 추자도 사랑초만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꽃이 예쁩니다. 이렇게. 원래 사랑초들은 꽃이 너무 예뻐요. 예쁘니까 키우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매일 몸만 아프지 않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몸이 그렇게 아픈데 왜 자꾸 나가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러는데, 저는 여기 옥상에 있는 그 시간이 정말로 시간을 빨리 가게 해줘요. 지루함도 없고 시간에 쫓겨요, 여기만 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 기쁨을 준다는 거죠. 오래 앉아 있어도 이게 실증이 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그 순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지지 않고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은 저에게 재밌는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데 물병 또 여기에 항상 물받이가 우리 집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 가름막 있잖아요. 내려가다가 주룩 내려가다 뭉쳐서 물이 떨어지는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빗물 받고 또 이 자리가 빗물 받고, 빗물 받는 곳들이 꽤 많아요. 물 떨어지는 제가 그 장소를 알아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받아져 있고 여기도 그래서 지금 여름 페트병이 굴러다니는 게, 제가 계속 빗물을 받아놓고 집에도 이 물을 갖고 가서 꽃들에게, 이제 집에 있는 꽃들에게 물을 주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못 들어간 우리 집 저기 다육이들 밖에서 이러고 있고,
집에서 다 나온 우리 뭐지? 제라늄들 합식 한 3개, 4개 해가지고 그래서 집에는 제라늄이 한 개도 없어요. 1인 1 제라늄이 요새는 뭐 1인 아니 1인이 아니고 한 화분에 한 서너 개씩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완전히 댕강댕강댕강댕강 아주 이 가위질을 얼마나 잘했는지 다 잘라서 나왔는데 역시 바깥 바람이 좋긴 좋네요. 폭풍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귀찮아도 이렇게 한 번씩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또한 주를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아, 그랬는데 제가 조금 자랑할 게더 있어요. 흙사금입니다. 흙사금. 실내에다 놔뒀다가 아, 진짜 복불복이다 하고 제가 한번 꺼내 봤어요. 비 오기 전에. 근데 지금까지는 무사해요. 항상 저는 이런 거할때이 저기 보험은 들어놓고 합니다. 몇개 저기 삽목해 가지고 다른 데 곳에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나와야지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에 있는 흑사감 발음도 꼬이네요. 흑사금이 금빛도 또 많이 들어가고 예쁘죠. 그래서 안에다 놔두기가 좀 안쓰러웠어요. 빛도 보고. 대신 여기가 완전 쨍 낯이냐? 아니에요. 여기 레이스로 막아놓은 곳인데, 아, 비는 다 맞아요. 비는 다 맞는데, 이제 해를 직접 보지 않고 간접 햇빛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요쪽에는 안에 있던 애들 다 들고 나왔어요. 사랑무도 너무 막 파래지니까 또 겁나서 한번 데리고 나왔는데 많이 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랑무도 꽃이 저기 색감이 금색이 금이 빠져나가고 이제 초록으로 바뀔려나 봅니다. 집시도 안에 놔두니까 엉망진창.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한번더 키웠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토요일 즐겁게 보내세요. 진짜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